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3부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서울시장 선거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네. 제일 관심 있어 한 게 결국 키워드가 부동산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네. 뭐 이제 부동산 그 정책이 또 뭐 당락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였다. 네. 이건 뭐 대부분 인정을 하실 거라서 아마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은 집이 있으시나 혹은 집을 사셔야 되는 입장이시거나 이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정 프로는 뭐 무주택자는 아니지만 서울에 집이 없잖아요. 서울엔 집이 없죠. 예. 네. 예. 네. 그리고 어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 오세훈 이제 당선자를 여기 본 봤는데 아니 일단 부천이 굉장히 계약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최근에 이 부천 역곡 출신 그 뭐야? 증권회사 직원 한 명 만났거든. 네. 그거 핫하다던데. 아 그래? 응. 그래서 지금 입질이 들어오나? 핫하대. 잘 가봐. 막 팔 게 아니에요? 아니, 가보라고 그러니까 그냥 옛날 생각으로 했다가 그나마 한 채 있는 그 빌라 저거 하지 말고 일단 오늘 방송 끝나고 네. 만사 제쳐놓고 동네를 한번 가보란 말이야. 아 그래요? 네. 아이 안 되는데 그럼 또 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아 갑자기 그러니까 연락이 한 1년 동안 안 오다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걸 일단 가봐야지. 어 그래서 일단은 아 무조건 팔아달라고는 했는데 무조건 어디 있어.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 뭐 그렇습니다만 그 서울 네. 쪽에는 아파트가 네. 이게 막 고층으로 이제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제 네. 이 한국의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네. 크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예를 들면 어떤 신도시를 지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네. 이제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광역 지자체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능이 있고 네. 또 기초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능이 있고 또 광역 단체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의회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네. 것도 있고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간추려 보고 또 오세훈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냈던 공약 같은 것들을 이제 종합해 봤을 때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기자들이 쓴 거죠. 아마 35층 현재요. 서울시 높이 관리 기준 및 경관 관리 방안이라는 거에 의해서 서울 내에 공급하는 아파트 이 주상복합은 제외입니다만 네. 용도 지역 입지 등을 고려해도 최고층이 35층으로 제한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건축을 진작에 할 수 있었는데 네. 여기서는 우리는 50층 가야 되겠다. 아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그거 안 된다. 계속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재건축에 대한 이제 그 사업 추진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결정돼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요지의 아파트 그것도 대형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네. 이 35층 규제라는 게 굉장히 많이 제약 요건으로 작용해 왔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음마 아파트하고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거는 아마도 풀릴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 제도를 풀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강북강변도로 이렇게 쭉 타고 가시다 보면은 뜸은 60층짜리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 중에 이제 뭐 용산구 이촌동에도 보면 그 3동짜리 60층짜리 아파트인데 그게 오세훈 시장 때 허가가 난 겁니다. 한강 르네상스 할 때.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 35층 규제라는 게 2011년도에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시장이 수립한 도시 기본 계획이죠. 2030 서울 플랜에서 획정한 내용이고 국토계획법이 매 5년마다 서울 플랜 타당성 여부를 따지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30 서울 플랜이라는 게 2014년도에 수립이 돼서 사실은 서울시가 지난해 새롭게 2040 서울 플랜을 논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고인이 되면서 이제 시장 거리로 서울 플랜 수립이 연기가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울 플랜을 이제 재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35층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그리고 공급 확대책 얘기면서 정부나 뭐 여당 일각에서도 35층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을 반대할 입장은 예전보다 훨씬 더 약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용적률을 완화한다든지 노도 요건 그리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에는 7층 제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서울시 조례로 규정하는 도시계획 사항 개정은 지금 서울시 의회가 총 109석이거든요. 정원이. 근데 101석이 더불어민주당.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완전 절대 다수.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시장은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그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의결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합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서울시장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형태 35층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아서 벌써 이제 뭐 서울의 여의도라든지 또 압구정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재건축 그 아파트들이 많은 데들은 용산도 일부 그렇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심리가 있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재건축 재개발 쪽에 대형 평형 그리고 이런 노후 주택들의 효과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개발을 합리적으로 하는 거는 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지엽적이지만은 이 부동산 품귀 현상이라는 게 또 너무 또 확대돼 가지고 앙등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이 집 없는 분들 정프로 같은 분들이 또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감안해서 주택에 관련된 정책들을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부동산 관련된 뉴스는 먼저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요즘 뭐 묻지마 투자가 굉장히 좀 횡행하는 모양입니다. 뭐 이유도 없이 그냥 막 두 배, 세 배 이렇게 오르는 주식들도 있는 그렇지. 간혹 가다가 제가 이게 이 가장 비합리적인 투자 결정 중에 하나가 이 우선주, 폭등한 우선주. 예를 들면 기억나세요? 작년에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뭐 보통주 대비해서 몇십 배 높습니다. 뭐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보니까 반토막 나긴 났어요.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고점 대비. 아, 고점 대비 반토막 났는데 그래도 비싸 사실은. 왜냐하면 아니 본주보다 뭐 몇십 배 비싼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한 74만 원 했다고. 지금 현재 50% 급락한 상황인데 그 74만원에서 그 50% 반절 나봐야 30몇만원 아닙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증권주 우선주가 급등을 하는 케이스들이 나와요. 한화투자증권, 하나 말고 한화투자증권 우선주가 17,700원 상한가를 쳤거든요, 6일날. 그래서 이제 결국 어제는 매매 거래 정지가 됐어요. 왜 이렇게 뜬금없이 오르냐 이런 거예요? 네. 거기다 한양증권 우선주도 6일 날 30% 올라서 23,400원이고요. 그리고 어제도 상한가 비슷하게 쳐가지고 3만 400원이 됐고 유한타증권도 어제 또 상한가. 이게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노르표페인트 우선주도 6일 날 상한가. 또 아무 연관성 없는 코오롱 우선주도 그저께 상한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선주 묻지마. 우선주 묻지마. 네. 특별히 이제 한화투자증권 우선주는 거래가 정지될 정도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이틀간 40% 이제 뭐 투자
경고 종목으로 한 다음에도 계속 오르면 네. 일시적으로 거래소에서 이건 문제 있다 해서 거래 정지시켜 버리거든요. 네. 거래 정지까지 돼 있는데 일주일 새에 288%가 올랐다고요? 네. 일주일에? 네, 일주일. 그럴 수가 있나요? 왜? 왜 못 올라? 다섯 번 아니에요? 일주일, 최근 일주일, 7영업일이겠지. 7영업일. 30%씩 복리로 쭉쭉쭉 오르면. 오르고도 남죠, 280. 아, 280이 네. 되는구나. 네. 네. 지난달 29일 날 4,560원이었던 게 네. 6일 날 17,700원이니까 280%. 네. 288%인데 3배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 네. 야, 그리고 최근 6거래일 중에 5거래일 동안 가격 제한폭 30%씩 오른 거예요. 와. 아, 예, 부럽긴 해, 사실. 나도 내 일생에 뭐 이런 거 한번 맞아보고는 싶어. 근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왜냐면, 한화투자증권 우선주가 17,700원 상태인데, 한화투자증권 보통주는 6,000원대거든요. 네. 이거는, 물론 이제 우선주라는 게 뭡니까? 배당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당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원 배당한다 그러면 우선주는 120원 배당하고 배당을 못한다 그러면 우선주라도 배당 좀 해주자. 뭐 이런 차이란 말이에요. 그 대신 뭐가 없어요. 의결권. 의결권이 없는 네. 거죠. 그래서 통상은 우선주가 보통주보다는 조금 싸죠. 그걸 우리가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네, 네. 본주 그러니까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인데 이건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역전이 됐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한화투자증권은 호재가 있었어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죠.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네. 두나무 지분을 아, 두나무. 투자해놔가지고 근데 미국 나스닥 뭐 간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선주뿐만 아니라 보통주도 많이 올랐는데 그런 건 좋아요. 그런 재료로 오르는 거예요. 근데 우선주가 뭐 일주일 동안 뭐 세 배씩 오르고 이런 것들은 근데 왜냐하면 이게 보통주는 그 하나투자증권 기준 2억 1,450만 주가 있거든요. 아, 발행주 수가 발행주 수가 근데 이게 480만 그래도 뭐 적지 않은 수긴 합니다만은 480만 주예요. 근데 야, 그러니까 하나투자증권이 많이 오르긴 올랐네. 본주도 왜냐면 네네네. 작년 3월 그 최저점이 거의 1,000원대까지 빠졌거든. 동전주 됐다고 막 그랬거든 그때. 아 그래요? 6,000원대 6배나 올랐네. 증권이네. 네. 그런데 뭐 했나 이런 거 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런 재료를 수반하든 안 하든 간에 괴리율이 이렇게 역전돼가지고 몇 배씩이나 또 심한 경우에 뭐 몇십 배씩이나 높은 우선주는 당국에서 이거 철저히 조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뭐 특정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네. 이렇게 무리하게 올리는 누군가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작전 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왜 그러면 우선주로 그런 걸 할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불법적인 거래가 있을 개연성도 있는데다가 그 불법 수면 아래에 상속 증여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예를 들면 내가 특정인 뭐 내 아들의 우리 자녀한테 네. 어떤 그 내 돈을 물려주고 싶다. 상속 증여세가 엄청 내거든요. 네. 거액 자산가들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제 그거를 그 거래 없는 거를 쭉 올렸어. 올려서 그거를 매매 참여자가 없으니까 사고 팔아 버리면 이 여기서 싸게 사서 비싸게 산 사람은 그 만약에 그 아들이 그걸 팔아버린다는 거. 그 팔 때 예를 들면 뭐 어중이 또중이 이렇게 가치도 들어오지만 본인이 그걸 또 살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비싸게 사는 건 효과는 있지만 여기도 비싸게 해서 먹었을 거 아니야.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지금 과세 안 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좀 그 거래 규모 작은 그 발행 주수 적은 거 하나 뭐 다 해봐야 한 500억 되는 거 이런 그러니까. 애들 하나 잡아갖고. 네. 얘 아주 싼 애를 아들 돈 줘서 빨리 사게 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내가 비싸게 사준다는 네. 거죠. 그래서 아들한테 돈 주는 거네. 내가 볼 때는 그런 거래는 네. 뭐 제가 이 주식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거래량이 없는 주식이 폭등하고 막 비이상적으로 오르는 그런 것들은 그 거래 참여자들의 관계 특수관계인 여부를 잘 봐야 될 거예요. 아. 네. 예를 들면 가족관계라든지 뭐 특수관계자들끼리 그런 그리고 이제 통정이라 그러거든. 네네네. 통정 매매라고 하거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포함되어 있는 거래면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 귀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저 지난번에 투자의 자세 저자 나이 합산 170세 그 쓸 때 여러분 곁불 재지는 마십시오 이런 말씀 꼭 드리잖아요. 이런 거 보시고 그냥 와 나도 저기에 참여해서 한번 싹 들어갔다 싹 나와야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거든요. 정 프로도 그런 생각 좀 하는 것 같은데 아니, 표정이 아들한테 아들이 사는 시점만 잘 파악하면 같이 유산 물려받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아이 그런 거 하다가 조사받는데 그런 거 하지 마. 그래서 이제 뭐 그 일반적으로 다 우선주가 그렇단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도 이제 이런 거 다 감리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데 참여하고 그래가지고 괜히 전화 받고 그러지 마시고 정상적인 투자해가지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뉴스 3도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의 최고 경영자가 미국 경제 2023년까지는 호황이다. 제가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사람을 가끔 거론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그 금융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주주 서한 비슷한 거를 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장문의 주주 서한을 냈어요. 그런데 이제 주주 서한에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지금 부채 문제가 그 인플레이션을 동반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네. 미국 경제가 워낙에 지금 좋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 2023년까지도 호황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재정 지출이고 주가가 높다 인정한다. 그런데 경제 성장을 고려하면은 설명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미국의 쇠퇴를 보고 있는데 미국이 이런 형태의 혁신을 하고 장기 계획을 세우면 사실 중국 두려울 건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 걱정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플레가 일시적이지 않을 수가 있고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은 방점은 뭐에 있냐? 주가 높지만 경제 성장 고려하면 설명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 미국의 성장을 2023년까지 호황으로 견인할 거다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 그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JP모건의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JP모건의 운용이라든지 또 기업금융이라든지 소비자금융의 이런 방향으로 영업을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 네. 많은 사람들이 참고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 주식이 어제는 뭐 다우 S&P는 조금 올랐고 네. 나스닥은 조금 빠진 걸로 나왔습니다만은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매우 강한 어쨌든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정서들이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또 자세하게 네. 우리 이항영 교수님과 함께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저희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